네, 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첫 주말을 맞아 각 당과 후보들이 치열한 유세전을 펼치며 기선잡기에 나섰습니다. 여당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압도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야권과 무소속 후보들은 일당 독주를 막아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선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포럼 발대식을 열어 지지 세력 결속을 다진 데 이어 지역 발전과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지지해달라며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힘 있는 정당의 후보들이 힘을 모아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여수를 찾아 유권자를 만나 민주당을 견제해야 한다며 대한정당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바른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 역할을 대신할 정당은 저희 바른미래당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평화당 국회의원들도 진도 전통시장을 찾아 민주당 일당 독재를 막아야 호남이 산다며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통합되면은 또다시 호남의 발생은 시작됩니다. 정의당 지도부는 광주를 찾아 오만에 빠진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중당도 전통시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자만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제대로 된 견제구를 날려야 됩니다. 진짜 야당 6번 민중당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당과 후보들은 이른 아침부터 거리 인사에 나섰고 유권자를 만나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6.13 공식 선거 운동 후 첫 주말을 맞아 지도부가 대거 참여한 유세전이 펼쳐지는 등 초반 기선 잡기가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